안녕하세요. 포스트 센스입니다. 이번 시간은 트레일러 매도법이라고 하고요. 정말 단단하게 묶을 수 있고 회수도 정말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. 자, 일단은 줄을 두 줄로 만들어 줍니다. 줄을 한 30cm 정도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묶고자 하는 곳에 걸어주세요. 30cm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. 걸어주시고, 자, 이렇게 걸었죠? 건 다음에, 걸었으면, 긴 줄, 짧은 줄 말고, 긴 줄을 이링 안에 넣어주세요. 링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고, 이렇게 넣어주셨죠? 그럼 여기 링이 생겼죠? 링이 생기셨으면, 정말 간단합니다. 이 짧은 줄을 잡아 당겨서 이링 안에 넣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원줄을 잡아 당겨 주세요. 잡아 당겨서 쭉 당기시면 매듭이 끝나는 거예요. 당기면 당길수록 더 단단해지고요. 그리고 풀을 때는 정말 간단합니다. 얘를 짧은 줄을 잡아 당기면 그냥 풀려나와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끝에 부분을 줄을 두 줄로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걸어주세요. 건 다음에 이렇게 거셨죠? 거셨으면 원줄, 짧은 줄 말고 원줄을 이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속으로 집어넣으셨죠? 집어넣은 다음에 이 짧은 줄을 다시 이 넣어준 줄 여기로 잡아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잡아 당겨 주세요. 잡아 당겨 주시면 쭉 계속 매듭이 져갖고 쭉 점점 잡아 당기면 당길수록 단단해지거든요. 단단해지고 아무리 세게 당겨도 풀리질 않습니다. 참 신기한 게, 이 짧은 줄을 잡아 당기면 정말 간편하게 회수가 되면서 매듭이 팅 하고 풀려져 나와요. 자, 어떠셨어요, 여러분? 참 쉽죠? 자,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